사장님, 여기 된장이랑 공깃밥 리필이요. 세상에나, 정말 리필까지 된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배부르게 드시라고 소고기 된장찌개와 공깃밥이 무제한. 갈비살도 보통은 1인분에 150g 기준이지만 이 집에선 200g 넉넉하게 담았습니다. 점심 특선 소갈비살 정식의 가격은요? 드디어 가격이 공개되는 순간! 와, 단돈 만 원이네요? 진짜 저 가격 맞아요. 아, 그런가? 1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에 누리는 만원의 행복입니다. 원래 저녁에만 고기 장사를 했는데 점심을 하게 된 이유는 고기를 맛을 보여주고 또 맛이 있다면 또 저녁하고 또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저렴한 메뉴를 한번 나와봤습니다. 만원에 판매하면 남아요. 조금은 남아요. 많이 팔면 조금 남아요. 혼자 와서 먹는 것도 오케이. 소갈비살 1인분에 200g. 가격이 저렴하다고 적은 양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갈비살 4인분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육즙을 가득 품은 소갈비살의 맛은요? 가격이 저렴하면은 보통 고기가 맛이 없다라고 얘기들 하시는데 여기는 가격과 관계없이 너무 맛있어요. 지방과 이 살코기가 적절하게 갈비살이 잘 배합이 돼 있어서 정말 식감도 좋고 육즙도 살아있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가격대를 봐선 한우가 아닌 게 확실하긴 한데 고기에 무슨 마법을 부리시길래 맛이 이렇게나 좋대요? 이게 갈비살 중에 어떤 부위인 거예요? 늑간입니다. 늑간살이 제일 부드럽고 마블링이 곳곳에 잘 끼어있고 부드럽습니다. 등급은 어떤 등급을 쓰시는 거예요? 초이스 등급 이상입니다. 미국산 소고기 중에서도 품질이 보장된 초이스 등급 이상만 사용한답니다. 초이스 등급 이상이 돼야 마블링이 고루있고 고소한 맛이 있고 부드럽고 고기 질이 좋습니다. 초이스 등급 이상은 한우로 치면 1등급의 품질. 살코기와 지방이 고루 섞여있는 소갈비살. 빛깔 참 곱다. 게다가 냉장육이라 맛이 더욱 좋다죠. 이대로 맛있게 구워주기만 하면 부드러운 식감에 홀딱 반하게 된답니다. 몇 번 씹지 않아도 입안에서 사르르르. 턱관절 풀어주고 크게 한 쌈 넣어주세요. 오, 된장찌개 리필이요. 된장 나왔습니다. 만원 정식에 포함되어 있는 된장찌개도 인기 비결 중 하나. 갈비살 먹고 된장찌개로 마무리. 바닥까지 싹싹 비웠습니다. 된장찌개도 저희가 제가 끓여서 먹는 거는 솔직히 그냥 된장 맛이 나는데 여기는 되게 좀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안에 이제 애호박, 두부, 거기다 소고기까지 엄청 듬뿍 들어있고 그리고 국물도 이제 칼칼하고 매콤해서 엄청 땡기는 맛입니다. 손님들 칭찬 자자한 소고기 된장찌개. 그 맛의 비결을 직접 맛본 손님들이 추측해봤습니다. 재료를 적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호라 사장님의 손맛에 미모까지. 예상 밖의 답변이 꽤 나왔는데요. 오늘은 왠지 정답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 중에 있어요. 여기 비빔밥 육수가 있어요. 와우, 정말 오랜만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주방에서 재료를 하나하나 꺼내는 사장님. 시원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책임지는 핵심 재료가 이 중에 있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건새우하고 대파뿌리예요. 건새우가 들어가면 된장이가 시원한 맛이 내고요. 파뿌리는 들어가면 연도도 낮춰주고 단맛도 좀 내고. 육수통에 다진 재료 아낌없이 팍팍 넣어주고 된장을 푼 물에 넣고 1시간 정도 끓여줍니다. 소고기 된장찌개의 핵심은 뭐다? 바로 소고기죠. 아낌없이 팍팍. 여기에 달큰한 애호박과 두부도 듬뿍 넣어주세요. 한국자 떴을 뿐인데 고기가 이만큼?
최소 3,000원 이상은 추가로 내야 먹을 수 있는 소고기 된장찌개가 이곳에선 무제한. 갈비살도 넉넉하게 200g 드립니다. 만원의 행복, 이 정도면 안 먹는 거 손해죠. 점심 손님이 한 차례 휩쓸고 간 다음은요. 저녁을 책임지는 메뉴를 만나볼 차례. 진열장 앞을 바쁘게 오가는 손님들. 먹고 싶은 고기를 골라 접시에 담는데요. 이건 등심 아닌가요? 한눈에 봐도 부위가 다양합니다. 점심때 맛본 갈비살과 같은 등급, 좋은 품질의 냉장육을 쓰는데요. 바로 지금이 가장 맛있는 타이밍. 아우, 정말 군침 돈다. 아, 육즙이 마르르. 아, 맛있구나. 이 정도 가격이면 집에서 먹는 것보다 나와서 먹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다른 전문 식당 가서 먹는 가격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가족 외식을 할 수 있어요. 소고기만 먹으면 아쉬울까 봐 돼지고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고기 15종이 무제한. 고기 자체의 맛이 좋아 부위용으로 완성맞춤인 등심. 이리 오소, 냉큼 오소. 고소한 부채살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LA갈비까지 포함한 소고기 6종에 돼지고기 대표주자 삼겹살과 쫄깃한 식감이 좋은 항정살까지 돼지고기 9종도 추가요. 보기만 해도 배부른 꽉 찬 구성이 무한 리필. 요건 또 얼마일지 두구두구두구 1인에 25,900원. 저녁에도 손님이 많을만 하네요. 무한 리필 하시면서 제일 많이 먹은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있어. 화장실 3-4번씩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손님들 오면 솔직히 어때요, 진짜? 좋아요. 좋아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맛있어서 먹는 걸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만큼 드시고 가는 게 다음에 또 다른 손님 데리고 오고 거기에서 우리 만족합니다. 사장님의 바람 그대로 점심 때 갈비살을 맛본 손님이 저녁 무한 리필 손님으로 이어진다는군요. 요 고기들도 전부 한우 1등급에 해당하는 미국산 소고기 초이스 등급 이상. 냉장육만 사용해 품질만큼은 믿고 먹을 수 있답니다. 주머니 사정 걱정 없이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저렴한 가격에 끌려 들어왔다가 맛에 반해 단골을 선언한 손님도 부지기수. 자, 지금부터는 허리띠 풀고 마음껏 즐기면 되겠습니다. 살살 먹는다. 아, 고기 맛있다. 끝내주네. 가격이면 가격, 맛이면 맛,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쯤 되니 비결이 궁금한데요. 제 소유고 임대료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가능합니다. 임차료 지출이 없는 게 첫 번째 비결. 두 번째는요. 셀프로 운영을 하고 또 부부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는 1인 다역을 하고 있습니다. 셀프 서비스로 운영하는 동시에 호흡이 척척 맞는 부부가 함께 일해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최고로 인기 많은 부위를 단품으로 판매하는데요. 양도 푸짐해 인기 고공행진. 주류 판매로 이윤을 보충하는 게 마지막 가격 파괴 비결입니다. 만 원의 행복을 저희 주민들한테 이렇게 실현시켜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영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한 끼 잘 먹었습니다.